이곳은 원래 멀쩡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집은 그냥 아주 정상적인 집이죠. 그냥 살아도 될 만큼 깨끗한 집이었어요. 그렇죠. 도배장판만 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올 의사였는데 라고 이렇게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컨택을 하세요. 견적서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기숙 씨는 평소 사용해오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여러 업체 중 한 곳이 유독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고 하는데요. 계속 전화와요, 처음에는. 막 아침 8시, 뭐 8시 반, 처음에는 꼭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해주겠습니다. 뭐 제가 뭐 공사 경력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견적서대로 총 견적을 내와가지고 책임지고 자기가 사람들 붙여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1,000만 원 가까운 큰 돈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다는 기숙 씨.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고 계약서도 썼거든요. 계약서도 쓰고 자기 주민등록증까지 이렇게 내한테 딱 찍으라고 내줘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의심을 안 했죠.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집은 폐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창틀을 색칠할 때 왜 전체를 색칠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창문을 여는데 앞면만 딱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열어보면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새 집에 이사 온다는 행복한 상상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어디예요 이게 지금? 여기 저기 몰딩이었는데 제가 떼냈죠. 도저히 어디 어느 부분에서? 저 천장 저쪽 윗부분에 예 그런 부분에 몰딩이었는데 그 떼낸 거죠. 도저히 이거는 복구가 안 되고 떼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제일 엉망이었던 데가 어디예요 공사가?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똑바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문 뜯어놓고 화장실은 타일을 붙이다 맞았었고 공사를 딱 한 게 화장실 타일. 원래 화장실에 있던 변기랑 세면대는 어디 갔죠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 보 지금 천장도 뻥 뚫려 있네요. 처음에 계약은 얼마에 하셨어요? 980만 원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돈 받고 나면 이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공사가 왜 멈췄는지 알고 싶었지만 업체 사장은 만날 수도 통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어디세요 소장님? 아, 수고 못해서 지금 차가 꺼져가지고 내가 좀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돼가지고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연락드릴게.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일단 지금 대기실에요. 제 대기층이에요. 배터리. 일단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연락드릴게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계속 무슨 장례식장에 간다, 뭐 차가 퍼졌다. 조금 있다가 연락, 어떻게 전화번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연락 안 주시고 내일 들어갑니다 하고 40일이 지났어요. 40일 완공될 때까지 날짜가 1월 30일이었는데 묻고 싶어요. 사장님 가면 30일까지 마무리 안 되면 우리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연락 다시 드릴게요. 30일까지 계약이 안 되면 사장님이 나 계약 파기하고 정말 다른 데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 달 넘게 멈춰있던 공사. 이야. 새 집에 입주한다는 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딸이 살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계약서는 그래서 딸이랑 저랑 같이 적고 제가 계약을 했으니까 돈은 계속 딸이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덜렁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일이 이래 되니까 제가 딸한테 사실 너무 명목이 없어요. 결국 기숙 씨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전부 손봐야 하는 상황. 반장님 공사 마감이 언제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가 지금 수요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10일은 잡아야 됩니다. 열흘이면? 아무리 늦게 한 번만 하면 끝나지요. 반장님 처음 와서 보셨을 때 좀 상태가 어떠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문하고 이거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어제 능망이 없고 여기 뜯으니까 네. 위장을 요리 해놨는데 안에도 쑥 들어가가지고 예, 뭐 이거 깨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공사했다고 보기 어려울까요 그러면? 한마디로 눈썹이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아수라장을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지금 또 어쨌든 새로 공사 갖고 공사하시는데 추가로 비용은 어디서? 추가 비용은 제가 뭐 지금 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혹시 돈 돌려받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못 받았죠. 철거를 안 하면 사기가 된대. 그냥 돈을 갖고
다 버리면. 근데 공사를 시작하면 그거는 또 사기가 성립 안 되고, 사기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그거를 우리가 증명해야 된대요. 소비자가. 엉터리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도 있었답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때 아저씨는 그냥 동네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예전에 이사할 때 한번 해본 경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뭐 세상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지 않을 거라고 뭐 너무 좋게 생각한 거죠. 페인트 지켜나가는 거 보이죠? 청소를 하면 이게 페인트가 이렇게 지워지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이 하얀 문이 갈색 문으로 변하는 마법. 기숙 씨와 같은 업체의 인테리어를 맡겼던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어라. 도어라. 네네. 수자 이런 교체를 통해서 몇 건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믿고. 무려 800만 명이 사용한다는 생활 서비스 연계 플랫폼. 이 부부도 이용해본 경험이 좋아서 이 플랫폼을 통해 집 인테리어를 알아봤다는데요. 꿈도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이분이. 네. 부부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정 씨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와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현장을 먼저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쓰는 수법이 이제 부분 철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자를 만나니까 계약자는 당연히 믿었죠. 이미 뜯어놨는데 안 하겠다라고 하셨죠. 믿었죠. 결국 부부는 철거 현장에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야. 전체 금액이 이제 1,110만 원이 나왔고요. 사업자 등록증 보고 그럼 계약했어요. 그럼 뭐 현장에서 그냥 부분 철거만 해놓은 거 보고 이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저희가 이런 일을 처음 해갖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진행해야 되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저는 몰랐기 때문에 계약날 현장에서 지급한 650만 원을 포함해 네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공사 비용이 업체에 지급됐습니다. 저희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제 현장을 못 가봤어요. 코로나 격리가 해제되면서 거기를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첫날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죄송하다. 공사가 많아서 좀 미뤄진다. 내일 당장 들어가겠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검색해보니 이 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정 씨 고소하겠다는 분들이 수두룩하네요. 철거 현장을 보고 얼떨결에 맺은 계약. 돈을 건네는 순간부터 갑과 을이 뒤바뀐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을 철거해놓고 공사 지연하면서 추가금을 계속? 네, 추가금을 받고 지연을 시키고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계약자는 다른 업자를 통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 업체 이름을 한 세 개를 제작진이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견적서, 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면 업체의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정 씨는 끝까지 공사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오는데 경찰을 불렀고 이 사람 있는 상태에서 포기 각서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공사 포기 각서를 썼다는 정 씨. 이 영상을 찍어줍니다. 아, 네네. 현재 며칠 날 얼마나 줄 건지 그것도 다 써주십시오. 신분증 꺼내가지고 영상 찍어주십시오. 저희는 또 화가 나는 게 저희가 이제 이 돈을 변제될 돈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본인이 일해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사기를 쳐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테리어 업체 대표 정 씨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건이 나고 있는데도 또 저희 이제 댓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어저께 X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큰일 날 뻔했군요. 저희가 그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무슨 그런 확인을 안 하면 또 저처럼 그렇죠. 업체 대표 정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피해를 주는 걸까요? 납세 고지서를 교부해서 방문하는데 부재 중이어서 부착하고 합니다.
인기척이 없는 정 씨의 사무실. 제작진은 사업자 등록증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의 업체는 작년 11월 29일자로 이미 폐업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정 씨. 정 씨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 씨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그런데 딱 한 명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착수금을 보내고 나서야 정 씨에게 피해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종아 씨는 작전을 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왔었거든요. 네. 네, 트럭 뒤에다가 이제 저희 차를 네. 그 사람이 혹시나 이제 도망가게 차를 막아놨었거든요. 목베개에. 네, 네, 네. 일단 돈부터 받고 경찰에 넘기자. 당신 이런 쪽으로 사기로 유명한 사람이더만 큰 걸 보기 전에 어저께 내가 착수금 준 거 바로 나한테 지금 입금해라. 얘 지금 돈이 없어서 가서 입금을 시켜주겠다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당신 그 인터넷 뱅킹도 안 하냐. 지금 당장 내 보는 앞에서 내 당신 못 보내니까 바로 입금시켜라. 차에 잠깐만 갔다 와.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갖고 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송금을 다 해줬거든요.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한테. 종아 씨는 정 씨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얼마 안 있다 경찰관 두 분이 오셔갖고 이리저리 신원조회하고 근데 체포 권한이 없다대요.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화나는 경험을 했다는 형섭 씨. 구축 빌라인데 이제 저희도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좀 수리를 해서 팔면 아무래도 좀 집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좀 빨리 팔릴 것 같아서 에다가 인테리어도 하니까 그 겸해가지고 올려봤거든요. 올리고 얼마만요? 진짜 한 10초 만에 전화 왔어요.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역시나 업체들 중 가장 먼저 연락이 왔다는 정 씨. 형섭 씨는 정 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철거를 그날 하셨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셨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도. 이 사진을 받고 나서 뭔가 확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 사기꾼이다. 이 사람이 보내온 집 사진이 보면 저희 집이랑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죠. 이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 씨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올리셨더라고요. 그 올린 사진이 요거예요. 요거. 보면 잠깐 방금 본 것 같은데. 네, 방금 이렇게 보면 공사 잘 하고 있다고 보냈던 사진은 알고 보니 정 씨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집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못 가니까 그분이 이제 집에 가 사진 보내주셨죠. 이렇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이구. 야, 이. 지인이 촬영한 진짜 집의 모습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악질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게 된 거죠. 결과는 형섭 씨의 승리. 하지만 손해배상금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일했던 시공업자들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정 이름을 알아요, 제가. 첫 번째 피해가 소비자라면 두 번째 피해자는 이제 시공자들이겠죠. 처음에는 돈을 준다 해서 가서 작업을 하고 50% 정도 받고요. 돈 20% 받고 조금 받고 들어가서 작업하고 마지막에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완납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현장에 안 가요. 제작진은 취재 도중 정 씨와 함께 있다는 한 제보자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정 씨가 4개월째 공사하고 있다는 이곳. 샷이 포함해가지고 2,315만 원이요. 저도 솔직히 이게 못된 마음이지만 난 다른 데 신경 안 쓴다. 내 것만 해라. 라는 식으로 계속 끌고 왔고요. 근데 이봐요. 이게 집이. 그래도 공사가 안 돼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집이어서 믿음의 끈을 쉽게 놓을 수 없었다는 석준 씨. 단지 이제 제가 기간을 준 게 6월 20일까지였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죠. 월급으로 이제 공사 안 해도 된다. 다른 업체 찾겠다. 그 대신 이제 일부 돈을 나한테 이제 달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최후의 통첩. 석준 씨는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정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야 잘 끝이나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빨리 일단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아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이고 아이고 지금 얘기하니까 연락드리고 뭘 돈 되냐고 아 그니까 연락드리고 그날 석춘 씨는 결국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작진은 정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닫혀있는 사무실의 문. 어렵게 정 씨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 되십니까? 네. 사장님이 그 하셨던 인테리어 공사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제보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만나 뵙고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지금 안 그래도 변제 때문에 힘들거든요. 저 선생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쪽났어요. 다 쪽났고. 네. 아, 좀 살려주십시오. 저 진짜 힘듭니다. 그럼 지금 진행하는 공사들은 좀 어떻게... 다 이제 변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끊습니다. 그럼 공사는 마무리는 어렵고 돈으로 그러면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 변제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공사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